네, 그리고 이게 저희가 굉장히 최근에 직접 나사랑 협력을 맺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 지나가고 안녕하세요. 저는 용인외대부고 국제가정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동세입니다. 저는 현재 대한청소년천문우주공학회 창립자 겸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우주 헬멧과 관련해서 스타트업 창업을 진행 중입니다. 아, 이게 왜 이렇게 엔지를 많이 내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네. 네. 어렵네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용인외대 부고 국제가정 2학년에 재학 중인 허정은입니다. 저는 대한청소년천문우주공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 스타트업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예. 2016 코메라드 스피릿 오브 이노베이션 챌린지라는 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요. 저희가 1등을 탈 수 있었던 성과물은 6센스 헬멧이라는 우주 헬멧인데요. 생각해보면 우주 헬멧이라는 거는 첫 발명이 됐을 때랑 특별히 기능적으로 발전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을 할 때 썼던 헬멧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 헬멧과 현재 우주 비행사들이 쓰고 다니는 헬멧이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러면 과연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일까 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우주 헬멧을 개발해 보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 수상 특전으로 저희가 특허 출원 또 시장 조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지원받고 또 나사, 스페이스X, 로키드 마틴 등 대외 후원 기업들과의 그런 기술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.